안녕하세요, 당민입니다. 오늘은요, 요즘 굉장히 핫한 형님이시죠? 김장훈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김장훈 님이 요즘 노래를 참 희한하게 부르셔가지고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한다고 해야 되나? 개그 캐릭터? 이런 게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니까 참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의미의 어마어마함이라고 해야 되나? 잠깐 좀 들어보시죠. 예, 왜 이렇게 되셨지?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다들 여기 보면 리플 장난 아닙니다. 막 별의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희한한 별명 같은 것도 나오고 있고요. 인터넷에서는요, 김장훈 씨의 성함을 한자로 쓰는 거를 한글로 표기를 해가지고 언어 유희처럼 놀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인터넷 밈으로 쓰던데 숲튼훈? 뭐 이렇게 쓰던데요. 이런 인터넷 문화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명곡을 띵곡으로 쓰는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유행을 타고 있는데요. 숲튼훈? 시절 노래를 라이브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뭐 이런 별명이 있을만하다. 굉장히 노래가 이게 뭐지? 뭐 이런 느낌이죠. 혹자는 이제 숲튼훈 같은 경우는 김장훈 씨한테 빙의된 존재다, 또 다른 자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이게 뭐 사실 우스갯소리겠지만은 그만큼 과거의 그런 김장훈 형님의 노래 실력과 최근의 노래가 경악을 할 정도로 달라졌다는 거죠. 사설이 좀 길었는데 지독하게 좀 주관적인 뇌피셜이랄까 이걸 얘기를 해볼 텐데, 김장훈 씨가 도대체 왜 숲튼훈처럼 돼버렸는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김장훈 씨는 한국의 스티븐 타일러라는 칭호를 얻고 싶어 하시는 듯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스티븐 타일러를 벤치마킹 하다가 이런 아웃풋이 나온 겁니다. 참고로 이제 스티븐 타일러 같은 경우는 에어로스미스라는 세계 최고의 락밴드 보컬이자 프론트맨인데요. 진짜 록의 전설이시고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아마겟돈 영화 있잖아요. 브루스 윌리스 나오고 그거 OST 중에 I don't wanna miss a thing, 그 진짜 유명한 노래를 부르신 분이고요. 뭐 이걸로 빌보드 차트 1위도 하셨죠. 가설을 세웠으니까 근거 자료, 레퍼런스가 있어야 될 텐데 일단 레퍼런스 1번을 보시면은 자신을 스티븐 타일러로 불러달라고 하시는 거를 SNS에도 남기시는 걸 보니까 이게 스티븐 타일러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 굉장히 빠져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가설에 더 신빙성이 있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한번 들어보시죠. 롤모델로 삼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현식 전인과 그리고 에어로스미스의 스티븐 타일러 이런 형. 예, 라이브 하시면서 뭐 얘기도 하잖아요, 관객들은. 그때 이제 스티븐 타일러를 존경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또 사적으로 또 고 김현식님의 걸걸한 음색의 질감이랄까 이런 것도 내고 싶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으로 레퍼런스 2번인데 김장훈 씨의 머리 스타일입니다. 이거는 뭐 완전 스티브 타일러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하면서 스티븐 타일러 필의 느낌 많이 주려고 하신. 또 이제 스티븐 타일러 같은 경우는 공연하면서 하모니카를 막 불거든요. 김정은 형님도 하모니카를 공연할 때 불죠.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증거는 이거는 이제 스티븐 타일러의 보컬에 대한 건데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교차로 이제 한번 보시죠.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피치를 급격히 상승을 시키면서 관객들한테 임팩트를 주는 퍼포먼스, 정말 흡사하다고 할 수 있죠. 김정은 형님이 이 스티븐 타일러의 초고음 애들립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꽂히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스티븐 타일러를 동경하다 보니까 저런 퍼포먼스를 계속 시도를 하시는 거죠.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뇌피셜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유는 김장훈 씨는 이제 고음에 굉장히 심취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음을 내려면은 성대가 잘 접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성대 관리의 부족과 좀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피지컬적인 부분이
상당히 데미지를 많이 입었죠. 그래가지고 이로 인해서 제대로 된 고음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요. 왜냐하면 평소에 김장훈 형님이 아이유의 3단 고음이 나오고 유행을 하자 자기는 이제 9단 고음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모습 중에서 고음에 대한 그런 열정 이런 걸 볼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제가 9단 고음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고 평소에 담배를 굉장히 즐겨 피우시고요. 목 관리를 잘 안 하시는 걸로도 꽤나 유명하다고 합니다. 의사가 만류를 하는데도 성대 결절을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기보다는 소리를 막 오히려 더 지르면서 자연 치유를 모색하는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극복을 하시려다가 지금 이제 성대가 이제 완전히 붙지가 않아가지고 브릿지 컨트롤이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들어진 것 같고요.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요. 김장원 형님이 수튼훈이 돼버린 거는 스티븐 타일러 필을 내고 싶은데 그런 스타일에 이제 몰입을 했지만은 피지컬적인 관리 부분의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아웃풋이 자신이 기대한 거랑은 전혀 다른 상상을 초월하는 괴상하고 희한한 그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결론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김장원 형님은 노래를 잘 부른다고 말하기보다는 좀 옛날에도 가슴으로 느껴야 하는 그런 가수였죠. 음색도 굉장히 좋고 사실 뭐 성량은 정말 좋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김장훈 형님의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수튼훈이 아니었어요. 대중가요를 부르셨지만 그래도 무대에서는 정말 무대 매너나 락스피릿 이런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막 발차기도 막 하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진짜 대단하셨고 우선 당시에는 이런 이미지가 전혀 아니었는데요. 김장훈 형님이랑 저도 악수도 했고요. 참 무대 매너도 좋고 뭐 그런 분이었는데 이렇게 되신 걸 보니까 참 아무튼 저는 뭐 장훈 형님이 스티븐 타일러처럼 좀 시원하고 멋지게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스티븐 타일러도 70이 넘어도 뭐 무대에서 날아다니시니까 김장훈 형님은 얼마든지 이거 부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봤는데요. 혹시 뭐 다른 의견이나 보충할 부분이 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 뭐 의견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자유롭게 말씀 주시고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 안 하셨으면 그런 거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